반갑습니다. 경제를 살릴 유능한 후보가 누군가요? 대구 경북이 바뀌면 나라가 바뀔 것이고, 나라가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바꿀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 누구겠습니까? 이재명.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 코로나19 때문에 더 고통스러우시죠? 네! 우리 야당에서 윤석열 후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100조 원 지원하겠다는데, 당선된 다음에 한다는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하는 게 좋겠지요? 네! 정치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먼저 낸 제안이냐 중요하지 않다. 국민에게 필요한 일이면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하신 거 우리가 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라가 잘 되는 일에 여당이 어디 있고 야당이 어디 있겠어요? 맞습니다. 보수가 어디 있고 진보가 어디 있으며, 영남이 어디 있고 호남이 어디 있겠어요? 맞습니다. 박정희가 어디 있고 김대중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누가 주장했든 관계없이 무조건 지금 당장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죠? 저는 편을 가르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진 일 열심히 합니다. 성남시장이 맡겨진 일 열심히 해서 성남 시민 잘 살면 됐고, 경기도지사가 맡겨진 일 열심히 해서 경기도가 발전하고 경기도민이 잘 살면 됐지 뭘 더 바라겠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 그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정의당이든 무슨 상관 있습니까? 유능한 사람, 국민의 삶을 바꿀 사람,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사람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 유능한 대통령감이 누굽니까, 여러분? 박자가 잘 맞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내년 3월 9일이 정말로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가야 되겠지요. 누군가를 위해서 정권을 바꾸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바뀌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겠지요. 세상이 바뀌려면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능해서는 안 되고 유능해야 되겠지요. 누군가를 위해서 심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를 넘어서서 희망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천에서 여러분이 해주십시오. 김천이 바뀌면 경북이 바뀔 것이고, 경북이 바뀌면 영남이 바뀌고, 곧 대한민국이 바뀌어서 국가 권력이 오히려 오로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만 쓰여지는 투명하고 유능하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태를 묻은 곳이 경북 안동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제가 태어났고 제가 자랐고 언젠가는 다시 이 고향에서 묻힐 저 이재명의 경북을 보면 왜 이렇게 점점 희망을 잃고 퇴락해 갈까? 왜 인구는 줄어들고 희망은 점점 사라져 갈까?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1년에 최소한 두 번을 반드시 이곳에 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부, 고조부 다 여기 봉화, 영양, 안동에 묻혀 계세요. 매년 올 때마다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나하고 같은 색깔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내 삶을 바꿔줄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당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을 선택해야 당이 바뀝니다. 무능한 사람들이 모인 정치 집단이 나라살림을 맡아야 비로소 나라가 발전합니다. 이제부터는 내년 3월 9일부터는 이재명이 무능하면 책임을 묻고 여러분이 지지했던 정치 그룹이 무능하면 책임을 묻고 여러분의 삶을 바꿀 유능한 사람이면 지지해서 여러분의 삶을 세상을 바꿔봅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5200만 명이 모이는 세계 10대 또는 7대 경제 강국이라고 하지만 결국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든 사람이 아니라 깨어있는 소수가 행동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강물도 빗방울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고 강물이 모여서 바다를 이룹니다.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재명을 통해서 여러분의 꿈을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여러분의 다음 세대는 희망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스스로 바꿔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저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실 걸로 믿어도 되겠지요? 네. 김천을 믿습니다. 천천히